다설치를 했고 안에 들어왔습니다. 안에 들어왔는데 진짜 진짜 이 온도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. 이 잠바도 벗고 싶어요. 정말 좋게 저 아 뭔가 좋아요. 저의 공간이 너무 더워서 좀 벗기로 하겠습니다. 저의 그 오늘 그 라면 끓여 먹는 게 저의 오늘 주 목적이었거든요. 근데 프로필을 안 갖고 왔어. 엄청나게 얼었네. 라면은 안 갖고 왔지만 낚시가 안 될 텐. 나와서 이렇게 커피 한잔 하고 숨 한 삼 쉬고. 고기가 안 잡히니까 이 텐트의 장점. 이 텐트는 원서 라지라고 하는 오터에서 오터에서 나온 텐트입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이 엄청 많아요. 보통 문이 위에 있거나 있건데 여기는 좀 밑으로 낮게 와 있어요. 벤틸레이션이 하나, 저기 둘. 그리고 만약에 프로페인 20파운드 프로페인을 갖고 오신 분들 이쪽 호수로 밖에 연결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라트 홀더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, 이렇게 이거 잘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고기를 잡든 못 잡든 내려놓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말이야. 맛있는 것도 못 먹게 생겼어. 살짝 배고픈데. 아, 날씨는 정말 좋네요. 아, 저 정도까지 갔었어야 됐나. 지금 조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두 개를 세팅을 해놨는데 한번 봅시다. 아마도 여기에 반응이 먼저 왔기 때문에 지금 옆에서 소리 질러요. 놓쳤나 봐. 놓치면 다음 기회가 있지.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복이 온다. 아, 얘는 뭐 아예 뭐 계속 뜨거운 물만 먹네. 본격적으로 해봐. 저쪽에도 한 명 자리를 잡았는데 밖에나 싸늘합니다. 근데 햇빛이 참 좋네요. 고기들이 있긴 있는데 쳐. 다시 내려가. 야, 먹어줘 제발. 다시 올라와. 그렇지. 다시 내려가고 있어. 야, 되게 긴장되네요. 그렇지, 올라와. 또 올라와. 올라와. 내려가지 마. 내려가지 마. 아하. 관심을 보이긴 했습니다. 지금 고기를 찾았습니다. 그리고 아까 밑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가 어둡기 때문에 밑에가 다 보이거든요. 근데 물진 않아요. 예, 저기 보이시죠? 따라오면. 뭐가 문제니? 아, 고기 있어. 있어요. 고기 있어요. 짜쟁이들이 있어요. 짜쟁이들이 있어. 저기도 퍼치 두 마리, 세 마리 있네. 우리 한번 힘을 모아봐요. 오늘도 좋은 시간을 주시고 고기는 안 주시고 요놈을 마지막으로 오늘 마무리까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
오늘 저의 마지막 총알입니다, 김 사장. 고기는 있는데 제가 못 잡는 것 같습니다. 조금 아쉽습니다. 아쉬운데 뭐 어쩔 수 없죠. 뭐 이제 집으로 가서 밥을 좀 먹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텐트가 잘 이제 접혀질지. 생각보다 텐트 접는 것도 쉽고, 네,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았습니다. 다음에 나올 때는 좀 괜찮은 방법을 알아내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또 다음 영상까지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, 다음 영상까지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행복하세요. 그리고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올해는 꼭 다들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. 예, 그러면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안녕.